안녕하세요. 풀도랑 풀밤입니다.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은 어제 소개드렸던 인슐린 플랜트라는 식물입니다. 말 그대로 인슐린 관련으로 좋다고 하는 식물인데요. 어제 제가 소개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기도 하고, 이 인슐린 플랜트라는 식물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워낙 자료가 작은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오늘 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인슐린 플랜트를 먹을 때는 이 생잎을 따서 두 장, 아침 저녁으로 두 장씩 그렇게 먹으면 된다 그러고요.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효과를 볼 수가 있고, 다시 다음 2주는 한 장씩 이렇게 먹어주면 된다고 그럽니다. 제가 그동안 이 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보내드렸었는데요. 이번 추석 지나면서 또 키운 것들이 아직까지 자라 있어서 이걸 따서 이제는 말리려고 합니다. 인슐린 플랜트의 잎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려놔 있고요. 이 잎을 하나씩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좀 잎이 작은 거고요. 인슐린 플랜트에는 코로슬릭 애시드라고 하는 혈당 조절 물질이 들어 있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인슐린 플랜트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좋은 기능을 하고, 또 이제 그 성분이 이 푸른 잎에 많아서 마른 것보다는 생잎을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래요. 근데 마른 걸 먹고 하면은 분말을 먹으면 된다고 그럽니다. 얘가 모든 당뇨에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. 뭐 2형 당뇨에 좋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2형 당뇨 가지신 분들이 이거 먹고 괜찮아졌다고 하는 사례가 외국에는 종종 있나 봐요. 그리고 이제 이쪽 관련으로 논문도 거의 한 100개 정도 나와 있다 그러고요. 그래서 일단 얘가 그 기능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얘를 먹으려고 따는 게 아니고, 얘가 피부에도 좋거든요. 그게 피부 트러블 이런 데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가 천연 화장품을 하시니까 말려서 뭐 샴푸 만드는 데도 우려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. 싹 벗겼습니다. 아, 눈이 다 시원하네요. 인슐린 플랜트는 줄기에서 이렇게 주화가 자라서 새로운 개체로 자랍니다. 이것이 방금 보신 그 주화를 떼서 만든 새로운 포기입니다. 이것은 주화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이 마디마디 잘라서 심은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그를 하나 뽑아서 아래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. 인슐린 플랜트 한 포기를 씻어왔습니다. 뿌리를 보면 생강 비슷하게 생겼지요. 이것은 인슐린 플랜트가 코스투스라고 꽃생강과의 식물이라서 그렇습니다. 이것을 이
뿌리를 떼서 심으면 되고요. 이게 좀 전에 제가 그 심는 과정에서 떨어진 뿌리의 한 조각입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걸 그대로 심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떼서 심으면 됩니다. 이것은 좀 전에 내가 잎을 떼면서 같이 떨어진 줄기고요. 이거는 그냥 그대로 물꽂이 해주시면 여기서 다시 새로운 개체들이 자라납니다. 보통 한 달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. 인슐린 플랜트는 열대 식물입니다. 그래서 온도가 한 15에서 10도 정도로 내려가면 실내로 들이쉬거나 아니면 뿌리만 캐서 보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심는 자리는 보통 방그늘이 좋고요.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에 심으셔도 매일같이 물을 주신다면 잘 자랄 겁니다. 키우기 난이도로 따진다면 월동이 안 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별한 개나 두개 정도밖에 안될 그런 손쉬운 작물입니다.